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오늘 그런데 정말 특별한 날인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날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네. 목요일이라는 겁니다. 네. 내일만 하면 이틀 쉬어요. 아, 저는 쉬는 날이 없어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저희 뭐 금요일장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목요일이잖아요. 네,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황주명 대표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황주명 대표님만 한 주간 기다리셨던 분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특별한 날인 게요. 오늘과 내일이 바로 종목수단 밀리고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날인데요. 네, 정말 이 1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기다리셨던 분들 이 2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6시 방송은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변 대표님과 함께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오늘도 역시나 활짝 열려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상담 도와드리고요. 팡팡팡 선물 시간을 통해서 좋은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이 5개. 교재도 5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간에만 교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고민도 고민이지만 나는 교재가 더 급해 하시는 분들은요. 목요일 6시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간단한 응원 문구,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5분을 선정해서 교재 발표를 할게요. 와, 저희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6시만을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상담을 읽고 출발! 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오늘도 정말 이 종목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스펙타클하다고 해요. 예, 펜트 관련된 드라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데 이럴 때 스펙타클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안감과 경기가 힘들 때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게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간은 그 스트레스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덜 갔습니다. 왜 덜 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FOMC에서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죠? 기준금리에 대해서 금리를 2023년까지는 좀 늦추거나 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약간 선반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노출이라는 이슈와 함께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큰 상승을 못 보였습니다. 3066.01, 그러니까 3200이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3100 저항 정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제는 상당히 좀 다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탄력성이 좀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안타깝지만 코스피보다는 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 장세예요. 각계전투기 때문에 너무 높은 시총 높은 종목들은 좀 그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 기준으로 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가상화폐랑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그 열풍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투자 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이 뭐 우리구셀 투자라든지 비덴트라든지 SBI 핀테크 솔루션스라든지 가상화폐를 설립했거나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한 두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과 가상화폐 현재가 좀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알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원화성이 좀 잘 갔어요, 그죠? 대원화성이랑 코리아 FT, 서현 이런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이 종목은 느리다, 이 종목 정말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정말 오랜만에 가는 상한가인 것 같은데 그 아이오닉 5 친환경 그 시트 소재 그 시트 공급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좀 두각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재료에 부재한다라는 부분이 재료의 부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재료라 하더라도 크게 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상화폐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이면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시장의 트렌드 종목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 못다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에 보이시는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밑에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뚝 찍어서 오셔도 되고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또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되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또 무료 여러 가지 실시간 라이브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FOMC 결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트렌드를 읽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해외 증시까지 오늘 많이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또 참여하시는 방법,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오늘 은별 씨가 또 함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주아주 특별한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프닝 때 특별한 목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정말 귀중하고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귀중한 시간 종목상담 119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이러한 시간에 조금 더 특별함에 행복한 수푼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발빠른 상담과 푸짐한 선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시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지금 아래에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참여 방법도 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면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요. 제가 이 푸짐한 선물까지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교재에 대한 열망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
정답이 가득 담긴 교재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을 통해서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응원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알찬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간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을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과 내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주면 대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인 금요일 6시에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119에서 함께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7시 그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다양한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께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목요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러 떠나가 볼까요?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할 건데요. 오늘 해외시장과 맞물려서 좀 이야기들 많이 드릴게요. 해외시장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체크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 좀 변동성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런 로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많은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아님 반갑고요. 박슬트님. 슬투가 슬기로운 투자죠? 예, 슬투님도 반갑고요. 강찬희님 반갑습니다. 도깨비님도 반갑고요. 예, 제시카님, 이민아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 3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개인주의가 이제 더 뭐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언택트 시대라고 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인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 분들과 인사만 좀 친절하게 하더라도 더 많은 인맥관계가 형성되고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많은 종목들 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제가 많은 내공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주시장 제가 2만 시간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2만 시간 넘어가면서 겪었던 일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게 되면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HL 사이언스요. HL 사이언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7,000원에 10%요. 57,000원에 10%. 조금 이제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많죠. HL 사이언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건강식품 뭐 저격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안 가네요. HL 사이언스 회사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죠? 네, 알아요. 예. 네, HL 사이언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좋은 기업인데 안 가는 걸로 좀 유명해져.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저평가주로 좀 두각을 받았고, 근데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안 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 네. HL 사이언스 뭐 제품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네, 건강식품 먹고 있어요. 아, HL 사이언스 거요? 네. 혹시 HL 사이언스의 광고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네, 박현빈. 예? 현빈. 박현빈이요. 네. 현빈, 그쵸? 예, 네, 현빈, 예. 네. 아, 예, 박현빈 하면 현빈 씨가 두 분 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네, 현빈 씨죠? 예, 네, 네. 굉장히 광고 모델료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작년에. 예. 예, 근데 뭐 박현민 씨, 현빈 씨 다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예. 근데 현빈 씨 같은 경우 광고 모델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아무 광고나 잘 찍진 않아요. 그죠? 탑 모델, 탑급 스타니까. 근데 어쨌든 간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광고 모델료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상반기 때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근데 올해 이제 광고 모델료가 좀 많이 좀 아껴지고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식품은 요즘에 꾸준하게 먹잖아요. 그죠? 면역력 때문에도 먹고 또 식사가 대신에도 많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근데 워낙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안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죠?
다중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주가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이 종목은 잘 갈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필요해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제시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7천 원 제시드리는데 네. 이 종목 못 간 종목이에요. 그죠? 주식은 순환매하잖아요. 그죠? 네. 이 종목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네. 3만 7천 원 드리고 조금만 길게 보셔도 이 종목 네.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또 안정성도 있습니다. 네, 그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네, 추가 매수 하시려면요. 네.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세요. 그때까지 더 빠져요? 안 빠지면 있는 물량 가져가시고요. 빠지면 네. 4만 원 밑에 사면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선물 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박현빈 말고 현빈, 은별 한번 믿어보시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뽑아드릴게요. 투자님. 네. 네. 네, 한번 힘차게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의 계좌가 항상 샤방샤방하게 빛나기 바라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계좌 샤방샤방! 봐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게 만큼만큼 얻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문자로 네,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네, 정도 네.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한 고민 해결 그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선물은 치킨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간 종목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는 명품 교재 오늘도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상담 119 목요일이죠.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대표님!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좀 문의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목이 정말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불안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 더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정말 확신이 있다면 그 종목은 결국은 불안 없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을 매매하시라는 부분은 이런 쪽의 로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많은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뭐 이민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레비미님, 그다음에 정옥한님,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 요즘에 조금 우울해하세요. 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확확 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잘 될 때 수익 보는 것보다는요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놓고 그다음에 다시 수익 볼 때 올라가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15년 이상 바라본 결과 차분하시면 결국은 다 이깁니다. 이게 감정 변화가 없는 게 참 힘든데 그 감정 변화를 없이 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일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시청자분 또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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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대1, 2대1이가 아니고 1호다. 아, 그쵸. 2대1호다. 네. 지금 1호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100원에 20%. 14,100원에 20%. 그 네. 1호다를 들어가게 된 이유, 어떤 그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네네네. 이게 갑자기 팍 튀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아. 무슨 윤석열 무슨 뭐 정치 테마주라고 아. 그런 얘기를 듣고 그쵸 이게 참 이게 요즘에 그 정보라는 것이 항상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두 가지 관점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선거가 대선이죠. 대선이 한 1년 남았죠. 그죠? 네.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인맥 관련주가 가요. 그다음엔 정책 테마주가 가는데 사실 그 인맥 관련 종목들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질의 가치의 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루다.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루는 네. 것 같이 주식도 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는요. 치과기기나 혹은 피부과기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만 이제 좀 잘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장사를 이렇게 표현한 건 좋지 않은 표현인데 이해가 되게 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네. 말이 상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되면 야생마와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디로 갈지 사실은 몰라요. 어떤 전문가들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마는 야생마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면 길들여지면 이제 말의 습성에 따라서 움직임의 방향이 예측이 돼요. 근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장한 지가 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 정도, 6에서 8개월 사이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야생마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매수가가 14,100원이시고 비중이 20%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보게 되면은 -0.44이기 때문에 내일도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녹록치는 않은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 12,000원 부근에서 12,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로닉이랑 비교, 하이로닉도 이런 업체인데 하이로닉보다 지금 현재도 시총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루다가 영업이익은 더 잘 나오고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12,1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9,800원 제시 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과감하게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다리면 안 될까요, 대표님? 많이 기다리면? 이 회사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가장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하게 23억, 뭐 30억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적정가치를 계산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자본이 3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시총이 1000억이면 1200억 부근이면 20%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1500억까지 가려면 50%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리스크하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많이 기다린다라는 표현 아래서는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그 14,000원 부근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는 12,000원에서 매도, 그다음에 좀 물량을 반 정도 줄이셨다가 14,000원에 전량 매도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아유, 상담을 듣고서 좀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고, 좀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웃음을 드리려고 좋은 선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꼭 다음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수익으로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가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 아, 아쉬워라. 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아,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번 또 돌릴 수 있거든요. 한번 가위바위보 도전해 보시겠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요.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중의 하나를 외쳐주세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이고, 아쉽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다음번에 좀 기다리시다가 이때쯤 올라올 것 같은데 하면은 이루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최대한 빨리 반등하게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은미 씨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상담 119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너무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 점검을 빠르게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저희가 오늘도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이고요. 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 정말 돌림판 응원의 메시 나왔는데요. 제가 혼내드리고 다음번에 꼭 좋은 선물 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교재도 지금 다섯 분에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선정해서 발표하고요.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지금은 1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네. 제가 심 팍팍 내시라고 기운 드릴 테니까요. 에너지 얻으시고요. 바로 또 전화 많이 보내주셔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네. 99,000원에 20%예요. 아, 99,000원에 사셨어요? 네, 아니 원래 한 두 달 전인가 1월에 대표님 상담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그때는 109,000원이었어요. 10%. 근데 이게 계속 8만 원 정도까지 가길래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제가 추가 매수해서 상담가가 지금 9만 9천원으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상담할 때 한 12만 원 정도에서 그냥 정리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는 중이길래 제가 상담 다시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잘 포인트적으로 사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잘 팔 때 또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소문이 참 무성했어요. 사실 두 가지 네. 소문이었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소문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치료제 관련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흥 투자의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매도가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지금 동일하게 좀 보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는요. 이 평균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240일 평균 단가가 11,42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 산 사람과 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 자리만 되면 기가 막히게 밀려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올라갔죠, 이번에. 11만 9천 원, 12만 원까지. 지금 240일 평균 단가가 11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약 12만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조금 그래도 호재성을 탄 것 같아요. 호재성을 타면서 주가가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주 대비 좀 더 많이 가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11만 8천 원, 그러니까 조금 낮춰 11만 7천 원에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접근하신 전략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7천 원을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타서. 근데 9만 9천 원이시니까 만약에 본전 자리 되면 다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향 타는데 밀리게 되면 이제 실망 매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잡으시고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항상 주식의 주가는 선반영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한번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또 낮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 7천 원, 손절가 9만 9천 원 제시드리면서요. 꼭 수익 잘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네.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익 실현 잘하실 일만 남으셨네요. 그죠? 네. 네, 제가 시청자님 축하의 의미로 또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그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은별 씨 아도!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은별 씨 아도! 아도! 야! 과연 제가 그 아도하는 그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한번 받으려고 부탁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아, 역시 좋은 기운 한 번으로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시청자님, 응원의 네. 메시지 나왔고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아, 저는 너무 통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시청자님. 네. 하나, 둘, 셋! 보! 아, 시청자님, 이렇게 저랑 너무너무 통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연락 주시면요. 제가 다음번에는 주먹을 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섹시란 잘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계속해서 종목의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은 수익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루다 시청자님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또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또 저뿐만 아니라 종목상담 일리고 있는 많은 전문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풍산이고요. 네. 15,100원 20%입니다. 15,100원 20%요? 35,100원. 35,100원. 네, 35,100원 20%고. 뭐 들어가게 된 네.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구리값이 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네, 네.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구리값이 조금 적정 가격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오일 가격이 저도 지금 계속 크루드 오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실물 경제 지표잖아요. 실물 경제 지표가 네. 미리 선반영 돼 가지고 이제 적정 수준까지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약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네. 풍산하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또 방산주 이슈도 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있고요. 사실 타 종목은 많이 갔는데 이 종목 안 가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최근에 들어오셨다면은 뭐 기간이 짧으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풍산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잘 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 바닥에서 차트 보시게 되면 다지기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3,500원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한 3배에서 4배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3배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숨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단가 35,100원이신데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종목 매도했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긴 예. 올 수는 있는데 종목이 조금씩 뭐가 되냐면 브레이크 걸려요. 이게 좀 팡팡팡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갈 때 브레이크 걸리는 순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게 이 종목은 제가 봐도 시총 1조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1조면은 한 35,000원 좀 이상 되거든요. 지금 현재 9,000억이고 그러니까 35,000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하면서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깊네요. 28,000원 잡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 가능한 종목이니까 매수가에서 안타깝지만 매도하시고 좀 더 빠른 종목과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추하되시고요. 또 우리 은배 씨와 예, 예.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풍산 이거 아주 제가 혼쭐을 내줘야겠어요. 팡팡팡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멈춘대요,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 꼭 힘내시라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시라고 제가 선물을 대신 팡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팡팡 두 번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시원하게 돌려보겠습니다. 팡팡! 팡팡!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풍산도 팡팡팡 올라가고 선물도 팡팡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오,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맛있는 햄버거 세트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아, 저희 정말 오늘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도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게요.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요. 교재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교재를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 황주명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빠르게 또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에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분 좀 힘내시고요. 대신에 다음에 한번 또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요, 좌측 QR코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보내셔서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보내주신 것들 참고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상담 먼저 좀 지켜볼게요. 보겠습니다. 1473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 컴투스를 얘기해 주셨네요. 컴투스를 17만 2천 원에 30%. 예, 썸머너워즈 100년 전에 출시 테마로 들어갔는데 예, 날짜도 연기되고 지수도 밀리고 예, 지금 많이 몰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까요? 상담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컴투스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컴투스 하게 되면은 그 낚시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요즘에 게임주들 좋아요. 컴투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주식은 타이밍인데 17만 2천 원이면은 조금 다소 아쉬움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한 2조 5천억까지는 괜찮아서 20% 상승폭은 더 있어요. 그럼 20%면 여기서 15만 4만 5천 원이니까 약 19만 원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한번 전고는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고가 딱 19만 원이네요. 그죠? 예, 19만 원까지 목표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제시드리는데 좀 폭이 큽니다. 그죠? 목표가 19만 원까지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게임주들 BBIG, 바이오 갔었죠. 지금 쉬고 있죠. 배터리 갔었죠. 쉬고 있죠. 인터넷 갔었죠. 쉬고 있죠. 게임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게임 테마주로서는 나쁘지 않다.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튜브 관련해서 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원생명과학 보내주셨네요. 진원생명과학. 와, 상담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종목인데. 김문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만 200원 100%. 아, 100%. 어렵습니다. 황주면 대표님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은 3만 원에 3만 5천 원대 저한테 상담이 한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추진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과를 내는 기업이 있고 결과를 못 내는 기업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결과를 낼 수만 있으면 전 그 기업은 믿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원생명과학도 뭐 결과를 조금만 많이 낼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는 일들은 참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없다 보니까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결과가 없으면 부러지거든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올라갔다가 결과가 없다 보니까 하방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자리가 저는 아직도 쉽지 않은 자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참 난처한 입장이고 위치라고 보는데 차트로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맥시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을 좀 조심스럽게 볼게요. 얼마나 또 소중한 돈인지 알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도 15,500원이 저항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15,500원의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좀 깊을 수 있는데 11,600원 제시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600원 잘 해결하시고 대신에 다른 종목으로 좀 크게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두 종목 같이 봐드렸는데요. 좋은 결실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예, 좋은 선물 또 우리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문자 한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가장 먼저 문자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상담을 받으신 하나473번님. 아, 정말 계속해서 지수가 밀려 속상하다 하셨는데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컴투스! 아, 제가 상장님의 주가 상향을 위해서 게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BBIG 중에 G가 드디어 출발한다 그랬는데 꼭 많은 상승 받길 바라면서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는데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김문희님, 진원생명과학. 정말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문희님, 힘내세요. 과연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시는 동안 그래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교재 신청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고민이나 응원을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재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투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 참 어렵죠. 제가 해외시장 잠시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시장도 일단 오일값 자체가 좀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지금 장세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종목 리뷰랑 그다음에 좀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리뷰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좀 제가 제시를 드렸죠. 목표가를 도달했어요. 그죠? 2월 25일 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월 25일 날 제시드렸고 제가 예전에는 조금은 탄력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종목을 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그걸 좀 보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님들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명함 및 신분증 인식 엔진 개발 업체죠.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로 리더, 읽는다라는 뜻이죠. 예,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국내 금융권 최고 점유율인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좋고 내용도 좋다 보니까 충분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드렸는데 이 종목 26,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한 25.7%까지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투자 팁을 좀 드리면 좀 내려오면 또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요거 박스권 매매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는 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또 매수하신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25% 정도 수익 볼 수 있었으니까 예, 그 정도에서 또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볼 종목은 이제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은 또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내려간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한화 KB국민 쪽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원격 근무 솔루션 1등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안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인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 테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캠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요즘에 가상화폐 가장 근간이 단순히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안 서비스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3,055원인데 뭐 추경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지금 보니까 240평단가 기준이에요. 그죠? 한 3,040원에서 50원 사이 정도에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갈 것 같긴 한데 한 20%씩 수익 내면 되잖아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은 한 3,600원 정도에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한 2,590원 정도에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세가요. 지금은요. 이렇게 뚫고 가기는 어려운 장세예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 이상 가게 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위기들이 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단기 조정 후에 눌리는 종목들 있죠. 시장 큰 종목들은 단기 조정을 하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은 눌림 자리를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작은 종목들은 돌파 매매나 오히려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절대 녹록한 점은 없었어요. 개인 투자분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또 정확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좀 성공 투자의 길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함께하는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뚝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 샵 3772 이렇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주식이라는 것은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 꼭 명심하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매비스 여러분들과 또 라이브에서 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마음에 있다라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풍성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 목요일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크로징은 우리 은별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꾸려진 종목상담 119 1부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2부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목요일에는요 황주명 대표님이 오늘처럼 함께 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 6시에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 7시죠. 목요일 금요일 7시 전문가는 동일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도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7시 방송도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아 오늘요 1시간 동안 정말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교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분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리고요. 이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요. 샵 3772번으로 성함, 주소 두 개를 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적으시면 안 돼요. 성함과 주소 두 개 다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상담 119 목요일 1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7시에는 2부가 진행된다는 점 조금 쉬시고 잠시 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